안녕하세요. 장원두 교수입니다. 이번 주에는 원래 지도 학습을 이제 들어갈 예정이었는데요. 지난주에 비지도 학습 공부하면서 PCA, 즉 조성모 분석 부분을 이렇게 시간상 못하고 넘어왔기 때문에 먼저 PCA를 먼저 공부를 하고요. 그 뒤에 지도 학습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원의 저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차원의 저주는 데이터의 변수나 특징, 개수가 증가할수록 데이터의 분석이 어려워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 하고 의문이 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이제 최근에 딥러닝 등이 많이 등장하면서 데이터의 개수나 데이터의 변수의 차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좋다라고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신데요. 이제 데이터 사실 그게 맞아요. 데이터의 개수가 적으면 그 데이터를 충분히 분석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데이터의 개수가 적으면 우리가 의미 있는 어떤 정보를 뽑아내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데이터가 너무 많아도 사실 문제가 있어요. 특히 이제 데이터의 개수가 아니라 이제 샘플 개수가 아니라 데이터의 변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굉장히 분석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증가하는 거죠. 자, 연립방정식도 마찬가지죠. 연립방정식을 여러 번풀 때, 이제 변수의 개수가 2개인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하고, 변수의 개수가 10개인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하고는 굉장히 난이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데이터의, 변수가 2개인 연립방정식을 푼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몇 개의 이제 샘플이 있으면 우리가 알수 있죠? 네, 2개의 샘플만 있으면, 값만 있으면 우리가 이 연립방정식이 원래 값이 정답이 무엇인지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변수의 수가 3개가 되면 데이터가 3개가 필요하고 4개가 되면 데이터가 또 4개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푸는 문제는 우리가 이제 기계학습 등에서 푸는 문제는 일반 수학 문제처럼 이렇게 정답이 딱 하고 정해져 있는 문제가 아니고 항상 노이즈라든지 오차가 포함되어 있는, 에러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풀기가 더욱더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변수의 수를 줄여보는 거죠. 지금 아래쪽에 나와 있는 이 이미지는 지금 타이타닉 데이터거든요. 타이타닉 데이터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나이, 예를 들어서 나이와 서바이브드, 생존 여부의 상관관계를 보겠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죠. 나이가 어릴수록 더 생존을 더 많이 했다. 생존 비율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겠죠. 예, 그런 것들의 상관관계를 보려면 뭐 크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도 쉽게 이렇게 뭐 그래프 한두 개 그려보면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변수가 한 개의 경우죠. 근데 변수가 한 개가 아니고 두 개가 되고 세 개가 되고 네 개가 됐다. 자, 에이지하고 뭐 슬리버링, 형제자매 수하고 그 다음에 부모나 자녀의 수, 뭐 티켓 정보 이런 것들 다 고려해서 이것들이 생존 여부에 어떤 연관이 있을까라는 것을 좀 분석해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좀 머리가 아프시겠죠.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되나. 한개한 개는 쉬운데 이걸 통째로 해가지고 같이 분석하는 거는 또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를 차원의 저주라고 그래요. 이제 차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늘어나면서 어떤 좋은 것이다. 차원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반면에 데이터 수가 충분하지 않으면 이것이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데이터의 수가 많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제한된 데이터 수에서 제한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데이터들을 보다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을까라고 사람들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이 주성분 분석, PCA입니다. 이제 PCA는 차원을 축소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데이터의 분포에 따라서 분포를 잘 살펴보고 차원을 축소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왼쪽의 그림과 같은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X축, Y축이 있고요. 거기에 여러 개의 점들이 있습니다. 좀 많이 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점들이 지금 2차원상에서 존재하죠. 이걸 1차원상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X축으로 매핑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 점들의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겠죠.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점들이 내려올 겁니다. 이렇게 선이 너무 기네요. 두껍네요. 네, 위에서 아래로 전 이렇게 매핑이 됩니다. 네,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이렇게 있죠. X축에서 점들이 이렇게 분포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X축에서 이렇게 분포를 이제 살펴보게 되면 이제 너무 많이 겹치죠. 이제 원래는 이렇게 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면서 이런 정보들이 있는데 이런 정보들이 너무 이제 사라지는 거죠. 이런 정보들이 있는데 이런 정보들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의 손실을 좀 최소화하면서 어떻게 차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나오는 것이 바로 PCA가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죠. 자, 여기다가 이렇게 X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새로운 축을 이렇게 추가를 합니다. 새로운 축을 추가를 해가지고 이 축상으로 매핑을 시킵니다. 이렇게 매핑을 시켜요. 자, 그럼 이 축을 어떻게 추가하느냐 하는 거를 이제 생각해 볼수 있겠죠? 이 축은 전체의 분포를 보고요. 전체의 분포를 봤을 때 X축으로 그냥 매핑을 시킬 수도 있겠지만 이 축으로 매핑을 시킬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축으로 매핑을 시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 이런 축보다 조금 더 이런 축에 매핑시켰을 때 원래 가지고 있던 분산이 있겠죠. 그 분산이 있는데 매핑시킨 다음에 또 분산이 나올 거예요. 그 분산에 요 매핑시킨 다음에 나오는 그 분산, 네, 그 분산을 최대화시키는 범위 내에서 최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매핑을 시킵니다. 축을 정하고 매핑을 시킵니다. 이렇게 매핑을 시켜가지고 네 이렇게 2차원상에서 있던 거를 네 1차원상으로 다 바꿔버렸죠. 그 다음에 요거를 네 1차원으로 네 설명을 합니다. 요것이 바로 PCA가 되겠습니다. 요런 이제 PCA는 데이터의 분포에 따라서 이제 새로운 축 혹은 우리가 성분이라고 하죠. 주 성분이잖아요. Principal Component 성분이죠. 네, 그래서 분산이 최대가 되게 하는 축이 제1 주성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빼고, 자, 1 주성분을 빼면은 데이터가 어떻게 될까요? 네, 주성분을 빼면 데이터가 이쪽에 모이겠죠. 한쪽으로 다 모이게 됩니다. 빼고 나서 남는 성분이 이제 제2 주성분이 됩니다. 자, 지금 축이 원래 지금 두 개밖에 없었죠. 차원이 두개 차원이에요. 두개 차원이기 때문에 1 주성분을 빼면은 자연스럽게 2 주성분이 남습니다. 그런데 이게 차원이 두 개가 아니고 원래 차원이 세 개, 3차원, 4차원, 5차원 고차원 데이터인 경우에는 주성분이 하나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제1 주성분, 제2 주성분, 제3 주성분 이렇게 주성분들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주성분은 이제 공분산 행렬을 사용해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아까 이제 주성분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데이터가 있을 때이 데이터를 어떤 특정 차원으로 매핑을 시켰을 때그 매핑되는 차원, 매핑 이후에 그런 데이터가 데이터의 분산이 최대가 되게 하는 그런 축이라고 그런 성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계산하는 방법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것이 바로 공분산 행렬입니다. 공분산 행렬을 써가지고 쓰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제 주성분을 계산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공분산 행렬을 사용해서 주성분을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분 인터넷을 조금 더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렌지를 사용을 해서 이거를 좀 실습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는 거는 지금 아이리스 데이터셋이거든요. 아이리스 데이터셋이 지금 원래 변수가 차원이 이제 4개 차원이에요. 4개 차원으로 존재를 하는데 이제 그 중에서 2개 차원만 놓고 이제 플롯을 했어요. 그
그리고 색깔별로 이제 아이리스 데이터, 부커 데이터가 우리 세 가지 종류가 있었잖아요. 세 가지 종류가 원래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1차원으로 이제 주성분으로 이제 만들어 가지고 주성분 분석을 하고 주성분 분석 결과를 이제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1차원으로 매핑을 시킨 거죠. 매핑을 시켜 보면 여기 세개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잘 나눠져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냥 요거를 그대로 X축으로 매핑을 시킨다든지 Y축으로 매핑을 시키면 이렇게 깨끗하게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성분으로 주성분을 따라 가지고 이렇게 매핑을 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적 잘 분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렌지를 써서 직접 실습을 조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렌지를 열어서 데이터셋을 가져오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많이 해보았던 아이리스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간단하게 실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이리스 데이터를 선택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스캐터 플롯을 써서 화면에 플롯을 해봅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지금 보시면요, 지금 X축이 세팔 랭스, Y축이 세팔 위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컬러링은 아이리스에 따라서 세 가지 색깔로 이제 다르게 분포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지금 분포가 되어 있고요. 지금 네, 페탈 랭스로 보면 이런 식으로 또 차이가 나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페탈 랭스와 세팔 랭스 이렇게 두 개로 보면 지금 보시면 네, 위 가장 아래쪽에 아이리스 셉토사가 밑에 있고, 그리고 아이리스 베이스 컬러가 중간에, 아이리스 버즈니까 위쪽에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제 PCA를 써가지고 이제 주성분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 요 데이터의 주성분은 어느 쪽이 될까요? 지금 주성분을 분석을 할 때는 이렇게 클래스 정보를 생각을 하지 않고 주성분을 분석을 합니다. 여러분이 그 부분에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주성분을 분석을 한다는 거는, 아, 요거는 아이리스 셉토사니까 아이리스 셉토사끼리 주성분을 분석하니까 이렇게 되겠네 라고 우리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요거는 아이리스 볼스 컬러가 노란색이니까 뭐 이렇게 되겠네 라고 생각해 볼수 있겠지만, 이게 또 아닙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하게 됩니다. 아래쪽에서 위쪽까지 이렇게 전체를 같이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PCA를 썼을 때 어떻게 변하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스케트 플롯을 바로 이렇게 하지 않고요. 자, PCA를 써보겠습니다. 네, 저는 그 전에 써봤기 때문에 바로 보이는데 여러분 바로 안 보이실 거예요. PCA 이렇게 검색창에서 치시면 바로 나옵니다. 자, PCA를 분석할 때 우리가 지금 원래 얘가 지금 변수가 총 4개가 있었어요. 그렇죠? 기억나시나요? 다시 볼까요? 네, 데이터셋을 이제 네, 데이터 테이블에서 보시면 이렇게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겠죠? 네, iris라고 하는 우리 클래스 정보는 제외하고 총 4개의 변수가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각각 우리가 요걸 원래 4차원으로 되어 있던 거를 우리가 어떤 PCA를 써가지고 1차원으로 바꾼다든지 등등을 우리가 할수 있고요. 아까 이제 2차원 정보를 먼저 봤기 때문에 2차원 정보만 먼저 한번 보고 이렇게 여기 2차원 데이터를 1차원으로 수정하는 걸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팔 랭스하고 세팔 페탈 랭스 이렇게 두 가지 있었죠. 그러면 Select 컬럼을 해가지고요. 여기서는 네, 세팔 랭스하고 페탈 위스, 세팔 랭스와 페탈 위스 여기 두 가지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두 개를 가지고 스캐터 플롯을 바로 해보면 아까 보셨던 이런 내용이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서 PCA를
적용을 해봅니다. 최대 지금 두 가지 클래스를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클래스 하지 말고 한 개만 해보겠습니다. 하나만 줄인 다음에 다시 스캐터 플롯을 합니다. 자, 이렇게 스캐터 플롯을 한 다음에요. 이제 하면 이렇게 나와요. 지금 X1이 PC1. 원래 걸로 이렇게 선정을 해서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프린시플 컴포넌트만 지금 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양쪽을 다 PC1으로 지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컬러링은 아이리스에 따라서 컬러링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다시피 원래 2차원으로 돼 있던 데이터가 이렇게 1차원으로 1차원상에서 잘 이렇게 1차원상으로 맵핑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전체적인 주성분에 맞추어서 이렇게 맵핑이 잘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아까 이제 이렇게 칼럼을 줄이지 않고 원래 칼럼, 즉, 네개 칼럼을 그대로 사용을 해서 PCL을 돌려보겠습니다. 자, PCL을 돌릴 때, 내가 이제 PCL을 더블클릭해보시면 이렇게 나오겠죠? 한 개만 볼 수도 있고요. 두 개, 세 개,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두 개를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옮기시면 돼요. 마우스를 끌어서. 아니면 컴포넌트 개수를 여기서 조정을 해주셔도 돼요. 자, 두 개를 보겠다 라고 한다면 두 개만 조정을 해서 그 다음에 여기서 스캐터 플롯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컬러링을 보겠습니다. 컬러링 아리스 데이터에 따라서 컬러링을 해보면요, 주성분 두 개에 대해서만 우리가 분석을 해봤을 때 이렇게 잘 나눠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제 우리가 그 전에 이제 사실 요 데이터 같은 경우는 패탈 랭스, 뭐 패탈 위스 요것만 봐도 충분히 이제 분류가 잘 되니까요. 뭐 이렇게 잘뭐 분포가 되어 있네, 우리 이렇게 보면 되겠네 하고 그냥 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지금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이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고 좀더 복잡한 데이터다 이렇게 되면 요거를 뭐 이런 걸로 한번 봐가지고는 어떻게 뭐가 좋은지, 어떻게 분류를 해야 될지, 어떤 축으로 봐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PCL을 쓰게 되면 가장 중요한 두개축 이렇게 나눠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또 축을 줄여 가지고 데이터를 필요 없는 데이터들을 이렇게 지워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데이터의 분석에 차후 분석에 좀더 유용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PCA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고요. 어떻게 오렌지에서 PCA를 사용하는지도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PCA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몇 개로 나눌 것인가, 새로 만들어지는 축을 몇 개로 할 것인가를 우리가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여러분이 이제 참고로 보실 것이 이 그래프인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컴포넌트 베리언스, 각각의 축이 전체 데이터에 있어서 분산의 분포를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는가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 데이터의 경우에 하나만 놓 원래 데이터의 분산이 1이라고 하게 되면 1이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차원을 하나씩 줄일 때마다 분산이 어느 정도로 줄어드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차원을 하나 줄이는 정도로는 데이터의 분포 자체가 분산적인 측면에서는, 분산의 측면에서는 크게 바뀌지 않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한개더 줄여도 크게 데이터에 있어서 분산의 측면에서는 왜곡이 발생하지 않는다, 적게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아예 한 개로 줄여버리게 되면 분산은 전체적으로 좀 많이 차이가 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으니까 요거를 참고하셔가지고 PCA에 있어서 컴포넌트 개수를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PCA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좀 쉬셨다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지도학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